자, 오늘은 사연을 받았죠. 네. 지금까지 사연 보내주신 게 2,500분. 아, 아닌가요? 400분 정도. 아, 400분.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뽑히신 주인공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안녕하세요. 욕 사연입니다. 핫도그 TV만 구독해놓고 유튜브에 핫도그만 보러 들어가는 여자 케첩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가겠습니다. 마음 아니,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여자 둘이서 자취하는데 올 탱거가 너무 쪼여있어서 풀고 다시 간격을 줄여야 하는데 힘이 딸려서 못해요. 어. 기동오빠랑 제이오빠 오셔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탱거 쌍남자들이 가면은 아마 원타치로 뚝딱뚝딱 할 것 같은데요? 케차비들을 만나러 케차비 집으로 갑시다. 아, 있다. 어, 너무 이쁘시다.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신데? 너무 이쁘시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네? 어디에요? 어, 근데 이 냄새가 되게 좋다. 향기가 나네. 우와. 상편. 어, 신기하다. 가운데로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럼 와, 근데 진짜 좁다. 사연 보내주신 분이고. 네. 같이 사시는 네. 언니고. 네. 한 살 언니. 몇 살이에요? 네. 몇 살 같이 생겼어요? 헌팅용. 헌팅이에요 여기? 아니요. 헌팅하러 온 거지. 어떻게 진짜 나이가 어떻게 돼? 20살? 저 19살이요. 네? 19살이요. 와. 너무 사갔어요? 어. 아니. 두 분 다 너무 예쁘세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이번에 잘 생겼어요. 29살 아니에요? 아니요. 언니가 되게 팬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정재열 팬이에요? 얘네. 어, 근데 어떻게 미성년자가? 제가 거제도 사람이거든요. 네. 서울 올라와서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아, 언니는? 저도 지방에 있다가 이거 졸업하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재수 준비하려고 레슨하고 해야 돼서. 아, 되게 열심히 사신다. 꿈이 진짜 크다. 열심히 사시는데 틈 드릴 게 행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아, 괜찮아. 저희가 여자 둘이서라서 둘이선 도저히 불가능. 그럼 여기 다른 데는 여기 집으로? 네, 안 쓰죠. 저희... 다른 분들은 녹음실로. 네. 빨래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게. 다 공용이에요. 공용. 아. 건조대랑 세탁기랑 어. 샤워실이랑 화장실 다 있어요. 네, 여성 팬의 집에 왔는데. 아니, 저희도 민망하네요. 정말. 행거부터 일단 합시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다 휘었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내가 해볼까? 이거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빼야 될까? 빼! 어. 네. 하나, 둘, 셋. 다 높아서 존나 무거워. 어, 들고 계세요. 네. 이렇게. 이거 들고 있으라는 네, 거예요? 이거 무거운데? 아니, 살짝 웃어요. 운동백. 아니, 저 이게 안 닿아가지고. 어, 됐다. 아, 나 안 닿아가지고. 됐다. 됐어, 됐어. 아이씨, 간단하네. 다 했어, 다 했어. 그거 한번 걸어보자. 저 완전 빡 올려야 돼요, 저기 거. 네. 아, 전문가한테 맡겨주세요, 이런 거. 우와! 왜? 아,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거 잘 엎어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상남자들이 하는 거지, 원래 이런 거는. 야, 이거 올릴 테니까 좀 쪼여봐. 쪼여, 지금. 뭘 쪼여? 쪼여! 아니! 잖아요. 밑줄 안 보여 혹시? 안 보여. 안 보여. 네. 됐다. 이거 휘었는데 이렇게. 네? 아, 그 일부러 한 건데. 그래요? 네. 인테리어 모르시나? 인테리어 싫대. 이걸 원해요? 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아니야, 잘 된 거 같아. 그래? 안 들리잖아. 좀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 아시다시피 그냥은 못 드려요. 아, 네. 게임을 딱 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네. 1분 동안 더 많이 맞히는 팀이 승리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무도 이런 거 안 쳐내봐요. 자, 준비 시작.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오. 오, 빨리 웃을 시간이 없어. 1분 뭔데 원숭이 오랑우탄. 오, 이렇게 잘 맞죠. 뭐 빨리 뭐 표현을 해. 모르면 패스라든가. 절규. 뭐 뱀. 조금 해. 지렁이. 오케이.
오, 잘하네. 너무, 너무 잘하는데? 오케이. 고기. 흑장어빵. 맛있어. 암냠냠. 패스. 패스. 10초 남았습니다. 아. 양아치. 양아치. 패스. 빨리. 스톱. 공기동. 공기동까지. 오케이. 자, 다음 팀 바로 갈까요? 네, 바로 갈게요. 준비. 시작. 삼겹살. 하나. 아. 무나무. 오. 똥. 변비. 왜 잘하지? 패스. 김밥 아니야 방금? 아니. 뭐 아봉. 아가리. 이빨. 패스. 아가리 똥내. 낙타. 타조. 기린. 뭐야. 비둘기. 빨리 마지막 하나만 더. 빨리. 아, 네 개.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똥 잘 산다고. 밥 먹었어요, 둘 다? 맛있다 이거. 아니요. 근데 그럼 둘이 밥은 뭘로 먹어? 잘 안 먹거나 하루 한 끼 먹거나 그냥 돈이 없어서. 아, 진짜로? 아, 그럼 우리 밥을 먹으러 갑시다. 여기 고깃집 아니야? 여기 갈까? 맞아요. 여기 가자. 여기 한번 나가 봐. 감사해요, 진짜. 나 이번에 대학교 싹 붙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뭘 해줘야 해결이 될까? 이거 충분히 너무. 나 살면 집밥 안 그리워요? 그리워요. 몸이 좀 약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밥가루를 먹으니까 몸이 금방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지. 밥가루 좀 줄이잖아. 오빠들 돈 먹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홀로 먹어. 와,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꽃게 맛나. 응. 맛있지? 응. 이거 맛있지?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여기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드시는데? 거기서는 밥 못 먹어요? 전자레인지 하나 있어서 라면밖에 안 먹어. 라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텐데. 첫 번째로 이렇게 구독자분들 도움을 주러 제가 와봤는데 도움이 좀 됐나요? 엄청.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꼬마는 어땠어요? 탱거가 너무 높아서 저 혼자 왔으면 안 됐겠다 싶었고 좋았다니까. 네. 뿌듯하네요. 아까 팔 괜찮으세요? 아. 왜? 나 뭐 장남자니까 이게. 핏줄 있잖아.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해볼게요. 저희 핫도그 TV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홀려 대박. 블루노크 뭐 헐냐 대박이야. 헐냐 이거 봐. 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2019 뉴미디어 콘텐츠상 온라인 투표를 한대. 헐 대박. 근데 투표하기를 눌러서 핸드폰 번호를 인증을 하면 된대.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으면 대박. 여기서 투표가 되나봐. 근데 이 맨 밑으로 내려오면 헐 핫도그 TV가 있어. 와. 이렇게 여기 핫도그 TV가 이렇게 딱 찍히나 보다.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핫도그 TV가 찍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쳐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만 투표 부탁드릴게요. 저희 컨텐츠 진흥원에서 이번에 뉴미디어 컨텐츠상을 뽑는데 제 핫도그 TV가 영광스럽게도 후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투표를 짬내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영광스러운 상을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요. 우리 케찹이들이 한 번만 케찹이들 분들이 힘을 한 번만 빌리겠습니다. 제발. 케찹이들 활약 한번 보여주면 이제 평생 감사의 의미로 갚으면서 하겠습니다.